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190건 가운데 폭언이 36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한 이유는 해고와 징계가 가장 많았고 절차, 임금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노동단체는 사업주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을 적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부대원들에게 해수욕장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군함로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폭죽 난동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부대원에게 지침을 내린 건데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공공임대 정비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공공지원 정비 사업이 모두 4곳이 진행되다 올해 들어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감천 2, 우암 1구역은 일반 재개발로 전환된 시점이 착공 전이었지만 우암 2구역은 지난해 9월 이미 착공해 매몰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신문은 공공지원 정비 사업들이 잇따라 일반 재개발로 전환되는 것은 분양 호조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교 정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부산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는 현재 기장군의 부경대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시민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으로 전국 주요 도시들 중 가장 적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